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늘 경북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국립대 교수 자녀들의 논문 공저자 등재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경북대는 20건, 안동대는 2건의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이 적발됐지만 대학 측은 적절한 등재였다는 입장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과 대구, 강원 지역 교육기관 국감이 진행된 경북교육청. 경북대 간호학과 최모 교수가 지도 학생 논문을 도용해 세 편의 단독 저자로 다른 세 편엔 교신 저자로 딸의 이름을 올린 사태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문제가 된 C 교수가 부인이 간호학과에 들어가는데 결정적 도움을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사건을 뒤에서 끊임없이 무마하시려고 노력을 했고. 개교일의 첫 국감장에선 안동대도 교수 자녀의 공저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신모 교수는 2012년 국가 예산이 들어간 연구사업 논문 두 편에 당시 고교생이던 아들을 공동 저자에 올렸지만 안동대는 지난해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은 없었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학생이 충분히 이게 지식이 있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학생들한테 뭐 강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논문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 같은 걸 직접 제출하기도 했었고. 경북의 자살 학생 수는 한 해 4, 5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상담 교사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순회 상담 교사는 일반 학교 4곳당 한 곳꼴로 배치돼 있고 특수학교는 8곳을 통틀어 한 명에 불과합니다. 학교 부지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북은 학교 용지로 설정된 뒤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74곳에 달하고 폐교 250여 곳은 관리비로 매년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학생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돼도 방치한 상태로 두는 학교 용지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선 제일 많은 경북교육감님, 이거 정리하시겠습니까?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당정의 논의 움직임에 임종식 교육감은 여전히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과 달리 경북에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교육이나 이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사고나 외고 같은 이런 학교들은 경북에 실증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편 오늘 국감장 밖에서는 지역 대학 위기에 따른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 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